자, 좀 더워서 저도 좀 외투 좀 벗었습니다. 예, 괜찮죠? 예. 자, 이제 교재 16페이지에 권리의 변동, 아까 보셨던 이제 법률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부분에서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기초 용어 잡는 의미로 들어가시면 되고, 다 우리 보셨던 얘기예요. 자, 권리 변동의 의의와 형태 다 얘기했습니다. 자, 권리 변동은 세 가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걸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취득, 변경, 상실. 다른 말로는 득실, 변경을 한다. 자,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니까 자, 이걸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권리 발생에는 뭐가 있고 변경은 뭐가 있고 소멸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너무 치중할 건 아니고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이쪽에. 권리 발생. 자, 발생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나요? 취득이죠. 주로 우리가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물론 권리가 소멸되는 것도 변동의 일종이지만은 그래서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느냐 그런 걸 이제 따지게 되는데 자, 권리 취득을 크게 보면 원 취득하고 승계 취득 크게 둘로 나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법을 공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법은 짜잘하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 나누는 걸잘 하셔야 돼요. 그 나누는 게 이제 교재에서는 목차입니다, 목차. 그러면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나누면서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내용부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용어는 다른 게 아니라 다 그냥 한자라고 그랬으니까. 취득을 하는데 뭐란 얘기예요? 원시적이라는 얘기니까. 원시라는 것은 우리가 원시 상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취득은 쉽게 해서 그 권리를 이 사람이 최초로 취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취득.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원취득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죠. 자 건물 여러분들이 한채 졌어요. 그럼 이 건물은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건물이죠. 그럼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여러분이 취득했겠죠. 그럼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건가요? 최초로 취득한 건가요? 최초 취득. 그럼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 대표적인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아직 민법을 다안 배우셨으니까 자 의미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원시 취득의 특징은 말 그대로 원시 상태니까 깔끔하니까 거기는 뭐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소유권 취득할 때부터 가압류가 붙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가든 게 붙어 이러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깔끔하게 취득하는 거예요. 신생아, 신생아. 예. 그럼 주로 이제 세상에는 원시 취득도 있겠지만 주로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 많아요. 승계 취득. 그러면 이것도 말 그대로 취득하는데 뭐 받았다고요? 승계. 그러면 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 전에 그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 사람부터 뭐 받은 거예요? 승계 받은 거예요. 승계 취득.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승계 취득도 크게 둘로 무슨 승계하고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나눠요. 자, 그럼 여기서 가끔 이제 문제 지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해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쉬워요,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사시면서 소유권 이전 받았다 이전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설정이란 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이게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이전과 설정은 우선 제가 예를 들고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이것은 권리에 관한 건데 권리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 빵입니다, 빵. 식사들 하셨다고 그러고 안 하셨다고 그러고 배고프시단 말이에요. 제가 빵을 가지고 있어요.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이 배고프시다고 그빵좀 달래. 제가 통째로 다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뭘 한다? 이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빵을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고 여러분한테 넘어간 거죠. 이 권리 이전이에요. 근데 설정은 뭐냐? 제가 빵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빵을 달래요. 그럼 저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다줄순 없고 쪼개서 드렸어요, 일부러. 네. 그럼 여러분 빵 취득했죠? 저한테 승계 받은 거죠. 근데 제 권리 전부 일부. 일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설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정. 자, 개념상으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전은 그 앞선 사람의 권리 통째로 그대로 넘겨받는 걸 이전이라고 하고 설정은 앞선 사람의 권리 중에 일부만 이전 승계받는 것을 우리가 설정이라 한다. 그럼 이건 쉬우니까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형광펜이 요거는 조금 색깔이 노란 선이 되는 거고 색깔이
뭔가 잘못하면 전 겁나, 이게. 예, 겁나서. 그냥 빨간 걸로 하세요. 예. 다른 분은 뭐 퍼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게 아닌데. 아, 요거, 요거 있다, 요거 있다. 오케이. 예, 됐어요. 예. 자. 보이시나요? 파란 게? 예.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저 부동산 사서 대금 다 줬으면 소유권 이전받았겠지요. 그게 이제 이전적 승계예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여러분이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저 부동산을 사용은 하고 싶어. 그럼 빌려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해서 저 부동산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전세권 취득도 권리 변동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 원인은 딱 두 가지. 뭐하고 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항상 그 구조라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행위, 전세권 설정 계약.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이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론 전세금도 줘야 되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예, 등기.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최초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다른 사람이 전세권 취득한 바는 없고 여러분이 최초로 취득했다. 그렇다고 이런 걸 원시 취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전세권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내용 중에 일부만 이쪽으로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 배우시겠지만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 소유권은 완전한 물건이라고 해서 저 물건을 다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느냐? 아, 자기 물건이니까 지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요. 사용. 다른 한테 빌려줘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뭐 또 할 수 있어요. 처분. 자, 이런 걸 소유권의 내용. 내용이라고 그래요. 또 내용인데 항상 사용 수익은 같이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크게 둘러. 이런 것을 권리에 뭐라 하냐면 내용이라 하면서 자 이걸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내용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아, 이런 게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을 법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을 바꿔놔요 뭐라고 바꿔놓냐면 권능이라고 바꿔놔요 권능 근데 뭐 그런 용어에 너무 치중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권능자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신다? 내용이라고 해석하시라고 소유권의 권능, 뭐의 권능 그럼 아 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의 권능 즉 내용은 크게는 세 가지지만 딱 사용수익하고 처분 둘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소유자하고 이 사람이 전세권 계약을 하고 전세금 주고 등기까지 함으로써 전세권 취득이라는 자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취득. 그럼 이게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승계 취득 중에서도 이전적 승계냐 설정적 승계냐 얘기인데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설정적 승계라고요. 이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앞선 사람의 소유권 전부는 넘겨받지 못했지만 소유권의 내용 중에 뭐 하는 것만 사용수익하는 건 빵 일부를 떼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넘겨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선 사람은 여전히 이 건물의 소유권은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죠. 빵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빵 일부를 떼줬기 때문에 일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2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건물이지만 자기가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요. 못한다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것도 아니지만 남의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뭘 한다고요?
설정이라 해요, 설정.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이전은 다 주는 거, 설정은 일부 떼서 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정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소유권을 토대로 해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취득하는 걸 다 뭐라 한다? 설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전문용어를 쓰게 되면 전세권 뭐 설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니까 전세권자가 되고 이 사람이 전세권 뭐라 하냐면 설정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전세권이 아니라 이제 똑같이 이 사람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얘가 돈을 빌려줘요. 한 2억을 빌려주고 이 건물 담보로 잡으려고 그래. 그럼 그 담보로 잡는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저당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당권, 근저당권.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빌려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경매 쳐가지고 돈 대신 만족을 얻을 수 있게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럼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똑같이 권리 변동이니까 원인 계약하고 저당권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 취득도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즉 앞선 사람의 소유권 중에 이제 요게 넘어온 게 아니라 뭐가? 처분하는 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자기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계속 요 사람은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죠.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했다고 은행 직원들이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누웠다 자고 뭐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은 사용 수익은 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얘가 돈을 못 갚으면 요걸 행사해가지고 강제로 경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저당권 취득도 뭐가 된다? 설정. 그럼 이 사람을 무슨 자? 저당권자. 이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이제 용어를 쫙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전과 설정. 가끔 보면 지문이 어이가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지문에서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 이건 답을 다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맞아요? 틀리지. 아니, 설정적 승계지. 그게 왜 이전적 승계야, 그거는.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용어만 정확히 잡아도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전과 설정은 이제 구별하셨고 그러면 이제 이전을 다시 또 둘로 나누면 무슨 승계하고 무슨 승계로 나누냐면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가 아파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는데 또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되면 또 어지러워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그런 걸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용어를 잡잔 말이에요. 설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앞선 사람의 권리 중에 전부를 일부를 취득한 거다. 그럼 일부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하는 걸 전부 다 뭐라 한다? 설정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서 공부하시고 뭐 이전이야 뭐 다른 거 크게 볼 것 없고. 자, 이전은 크게 두 가지. 특정 승계하고 그다음에 무슨 승계? 포괄 승계. 자, 요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특정 승계 받은 사람이 있겠죠? 뭐라 할까요? 특정 승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포괄 승계 받은 사람이 있겠죠? 뭐라 할까요? 포괄 승계. 그러면 책에서는 포괄 승계인 이외의 사람을 어쩌고저쩌고 뭐 특정 승계인이 뭐 이렇게 용어를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읽는다니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아예 책을 못 읽으면 괜찮은데 읽어나가니까 아는 것 같은 어떤 착각을 일으킨다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근데 보면은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읽으니까 책은 읽는데 문제를 내게 되면은 점수는 계속 밝힐 수 없는 점수가 계속 나오고 이게 9월 10월까지 밝히질 못해 자기 점수를. 국정원이요 이게? 당당하게 나 이번에 얼마 맞았다 나 80점 맞았다 10점 맞았다 이게 밝혀야죠. 자, 그러면 의미를 이해하셔야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이거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결과죠. 지금 권리변동의 결과. 그럼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에 따라 다른 거예요. 특정 승계는 말 뜻 그대로 특정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만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특정 승계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있나요? 이거는 포괄. 그러면 여기는 원인은 몇 개? 하나. 넘어오는 권리는? 다. 그렇지. 포괄이니까. 아주 여러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말뜻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땅도 가지고 있고 B라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C라는 자동차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소유권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개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자 여러분이 요 중에서 B 건물을 샀어요. 자 원인 몇 개? 하나. 그럼 대금 다 줬으면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겠죠? 즉 권리변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와르르 다 넘어오나요? B건물 소유권만 넘어오나요? B건물 소유권만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특정승계. 그럼 이 사람은 매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하겠죠. 이 사람은 뭐라고요? 매도인. 자, 이것을 이제 이쪽 측면에서 얘기하면 매수인을 무슨 승계인? 특정승계인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특정승계인. 어?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줘야 가셔가지고 헷갈리지 않는 거지. 매수인 얘기하고 특정승계인 얘기하면 얘하고 얘가 같은지를 모른다니까. 나중에 가보면 그냥 얘는 얘고 얘는 별도의 사람인 줄 알아요. 어? 그러니까 매수인이든 뭐 교환계약을 했든 뭘 했든 딱 특정한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한 개의 권리가 넘어오는 것을 전부 다 무슨 승계인이라 한다? 특정승계인이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자 갑을간이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소유권 세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셨어.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뭐가 일어난다고요? 상속. 자 이건 원인인가요 아닌가요? 상속 원인이지. 응? 상속에 의해서 넘어가잖아요. 항상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라니까. 원인은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자, 상속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라니까요. 그래요. 항상 민법 그 틀에서 돌아다닌다니까. 그 구조를 잘 생각하시라니까. 그럼 상속 원인 하나죠? 그럼 넘어오는 게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땅만 넘어오나요? 아니요. 다 넘어오지. 원인은 하나인데 이게 다 넘어오. 권리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채무, 빚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괄이라는 얘기로 쓰면 포괄.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로 공부하시라니까. 그러면 상속에서는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상속인이라고요.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피상속이라는 개념은 잘 몰라도 되지만 상속인 개념은 조금 아셔야 되겠지. 그럼 상속인을 이쪽 측면에서 얘기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포괄승계인은 그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지, 권리든 의무든 뭐든 다 넘어오는 거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법적으로 같이 취급한다, 따로 취급한다. 같게 취급을 해요. 하지만 특정 승계인은 앞선 사람과 법적 취급을 같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3자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제3자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정 승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주로. 무슨 얘기냐? 갑과 을이 쉽게 얘기해서 올해도 나왔지만 둘이 짜고 전혀 팔 생각도 없는데 요 그냥 요것들은 그냥 편하게만 들으세요. 갑이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졌으면 이 사람이 이제 빚쟁인데 쉽게 해서 채권자인데 지금 돈 갚을 게 엄청 많다고. 근데 다 날리고 지금 요 아파트 한 채 남아 있어요. 그럼 이 빚쟁이들은 그대로 그냥 저 사람이 돈 갚을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아파트 경매 들으려고 할까요? 경매 들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아파트라도 챙겨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명의로 그대로 돼 있다면 그대로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 딴 친구나 누구하고 짜고 실제로 파는 거예요? 팔 의사가 없는 거예요? 팔 의사가 없고 요 친구도 살 의사가 없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야, 내가 지금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네 명의로 등기를 넘기자. 그 등기를 넘기려면은 매매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실제 매매 계약 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짜로 짜고서 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매매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이제 통정 허위 표시라 해서 둘이 통정 짜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구조로 보게 되면 이게 원인이고, 자, 소유권 넘어가는 게 결과인데 이게 지금 원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이게 진짜라면 진짜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야 되겠죠. 근데 원인인 이 매매 자체가 뭐니까? 가짜니까 상식적으로 이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권리변동이라는 결과가 일어나면 안 되지. 원인이 정상이 돼야 권리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지만, 을로 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것들은 지들끼리 했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당사자라고 그래요. 무슨 매매의 당사자? 가장매매의 당사자. 이 상태에서 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 어? 돈 한 푼이라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지금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지. 사실은 얘는 얘를 믿고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없지. 그러니까 얘가 저 부동산을 얘한테 팔아서. 자, 이건 진짜 가짜. 진짜. 그래서 이렇게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이런 권리. 그럼 누가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요 둘 사이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갑. 얘는 소유권이 없죠? 그냥 등기도 가짜란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샀다 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응? 아니, 권리가 있어야 뭘 넘겨주든지 하는데 권리도 없는데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요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가지고 대금 다 줬다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알면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 전에 이 사람 등기가 가짜라는 거, 요 매매도 가짜라는 거 이런 걸 다 알면서 거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얘도 팔 때, 야, 내가 얘한테 사실은 가짜로 샀는데 내가 소유자 아닌데 너 살래?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어? 자기 거라고 해가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사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봐라. 등기부 봐라.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등기를 보고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아,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등기에 믿으면 안 돼요. 등기대로 써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권리자로 믿으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등기 보고서 진짜 얘 건 줄 알고 정상적으로 사가지고 이전기까지 했는데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나타나서,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너는 아무리 등기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 말소해서 나한테 돌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동산 거래가 쉽게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아니라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제 뒤에서 배우시는데 이런 걸 우리가 무효라고 그러는데,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법조를 만들어놔요. 자, 제가 법점을 말을 얘기했는데, 가짜 매매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누구에게는,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대항은 뭐, 그렇죠, 주장. 얘가 찾아오려면 이게 가짜 매매로 무효라는 걸 얘한테 주장해서 찾아가라는 얘기인데, 요 사람이 선의라면 얘한테는 그걸 주장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선의가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또 아시고 그랬지만, 선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모른다는 얘기죠. 악인은 아는 거, 선의는 모르는 거.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요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가짜로서 무효라는 걸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산 누구? 제3자에게는 너는 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찾아올 수가 없다. 그래야지 부동산 거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 사람 모르겠지. 그래서 이때는
반사적으로 이 사람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끔 만들어준다고요. 의미 이해되셨죠? 거기서 말하는 제3자 같은 사람들이 여기 누구란 얘기예요? 특정승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게 이런 상태에서 요 사람이 사망해서 뭐가 됐다? 상속이 돼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등기가 됐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 몰랐어. 아버지 명의로 등기됐는데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가 이런 얘기 한 줄 잘 몰랐어. 어? 근데 어느 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요 부동산이 등기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상속된 줄 알고 이렇게 이전 등기 했단 말이죠. 자, 얘는 제3자가 아닐까요? 얘는 아니라고. 상속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괄승계인. 포괄승계는 항상 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았든 몰랐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얘는 다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의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이거 따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어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용어를. 뭐 개념 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특정 승계인은 하나의 원인으로 그 한 개의 권리만 넘어오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매수인들이다. 매수인 같은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때 누구라고 한다? 제3자. 포괄승계는 하나의 원인으로 권리 여러 개가 와르르 넘어오는, 권리 의무뿐 아니라 그 사람의 앞선 사람의 모든 게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무슨 승계? 포괄승계. 대표적인 게 뭐? 상속. 그렇죠. 그럼 상속인을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자, 의미 이해되셨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 정의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용어 정의.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없고 쭉 넘어가세요. 자, 이제 제3절 해가지고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 보시는데, 원인 다 얘기했어요. 다시 정리하시면. 저희 책은 뭐 조금 깊이 해서 어렵게 들었는데, 법률 사실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 그런 거 안 나와요. 그것은 학문적인 얘기가 돼. 그냥 원인은 딱 두 가지가 있다. 자, 원인을 전체적으로 법률 뭐라고 하고요? 아니, 법률 요건이라고, 요건. 항상 원인은 요건이라고 한다니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 뭐하고요? 행위하고. 여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하고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다. 그 중에 우리는 뭐 가지고 공부하자? 법률 행위. 이렇게 그냥 보시고 넘어오시면 돼. 이거는. 여기 법률 사실까지 가시고 들어가시면 어지러워서 안 돼요. 법률 사전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용어들. 이런 거 보시면 안 돼. 이게 뭔가 또 되게 가셔가지고 보셔가지고 다음 주에 머리 싸매고 이렇게 오지 마시고,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쭉쭉 넘어가셔서 이제 법률 행위 보자고요. 자, 이제 법률 행위 이제 본격적으로 보자고요. 자, 법률 행위는 아까 다 얘기해서 의의를 뭐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일단 법률 행위는 원인인가요? 결과인가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항상 개념 정의할 때는 결론으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법률 요건이다. 근데 법률 요건은 한 가지였나요? 크게 두 가지였나요? 두 가지 중에 지금 우리는 법률 행위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법률 요건인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 없냐? 의사표시가 있냐 없냐? 그럼 법률 행위는 이미 정해졌죠. 법률 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외우란 게 아니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끝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건 아니고 개념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항상 법률 행위는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다. 법률 요건이다. 근데 법률 요건은 항상 둘이 있다.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 있고 의사표시 없는 게 있고, 그럼 법률 행위는 뭐가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요건이다. 그렇게 구조롭대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없는 것은 법률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라니까. 이거 우리 민법은 그 구조를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2번 쭉 해서 뭐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 내 구성부분을 하고 있으나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가 반드시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법률 행위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얘기예요? 의사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라는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김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죠. 그럼 김치만 있어야 김치찌개가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김치찌개가 법률행위인데 김치찌개라는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치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김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김치가 있다고 다 김치찌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김치도 있어야 되고 뭐 돼지고기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김치찌개라는 법률행위는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김치가 없는데 김치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가끔 이제 우리가 3월달, 4월달 처음 모의고사 볼 때면 이런 개념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 시험에 요즘 시험은 이런 개념 가지고 얘기 안 하니까 다만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잡는 거니까요. 3번이 뭐 그런 얘기니까 쭉 읽어보시고. 자, 이제 2절 들어가세요. 법률행위 종류 들어가보죠.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요. 의사표시. 예. 바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구별해보자는 얘기예요.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이루기는 의사표시. 합동행위는 우리 시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하시고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요 두 가지는 뭐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다?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된다니까.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무슨 행위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이런 단어를 썼으니까 여기는 의사표시가 몇 개만 있으면 될까요? 그래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 법률행위는. 근데 요거는 계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계약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매매계약이죠. 자, 매매계약이라는 하나의 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야, 5억에 나한테 팔아라 라는 하나의 뭐가 있을까요? 의사표시. 근데 여러분이 그 부동산 소유자한테 야, 그 5억에 그 부동산 뒤 아파트든 토지든 나한테 팔으라는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서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질 않죠. 여기에 맞춰서 갑이 어, 그거 괜찮네. 아, 알았다. 그럼 나도 그렇지 않아도 팔 생각이었는데 5억에 너한테 팔겠다. 따라는 매도인, 파는 사람의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5억에 사겠다, 5억에 팔겠다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가?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어차피 뒤쪽에서 우리가 계약을 배우시니까. 그럼 이쪽에서 주로 나오는 게 예. 그러니까 단독행위도 법률행위 중에서 원칙적인 얘기일까요? 좀 예외적인 얘기일까요? 예외적이에요. 단독행위는 말 그대로 몇 개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봅시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5억에 팔아라, 5억에 팔겠다 해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A 건물하고 건물이니까 조금 뭐하지만 토지로 예를 들을게요. A 토지하고 B 토지 중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요 B토지야, B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생각은, 의사는 무슨 토지를 살 생각이었냐면 B토지를 살 생각이에요. 이게 요 땅을 살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B토지를 살려면은 토지는 지번으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갑한테 이 삐토지에 해당되는 토지 지번을 얘기하면서 그 몇 번지 토지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삐토지가 36번지고 이게 39번지인데 여러분은 삐토지를 39번지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39번지가 여러분이 살려는 요 토지인 줄 알았다고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표시를 자 5억에 팔아라 그랬는데 몇 번지를 5억에 팔아라 그러냐면 39번지를 5억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39번지가 A토지, B토지, B토지인 줄 아는 거지.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39번지 토지는 B토지예요, A토지예요. A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생각, 의사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사람이란 것은 말을 얘기하면 표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39번지를 5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39번지는 이 쓸데없는 이 조그만 땅인데 얼마나 좋아.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알았다, 알았다. 산다는 사람 나타났을 때 팔아야지. 39번지, 즉 여기는 A토지, B토지. A토지를 팔 생각으로 내가 팔겠다라고 자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슨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된 거예요? A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된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럼 나중에 이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39번지는 여러분이 살려는 땅이 아니라 쓸데없는 조그만 A토지에 대해서 지금 매매계약이 체결됐죠?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쉽게 해서 착각했어요, 안 했어요? 착각했고 이걸 법률 용어로 뭘 한다? 착오. 그래서 아까 법조문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중요 부분. 자, 그럼 이건 상식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민법은 항상 입장이 돼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의뢰 입장이 돼 보시라고. 자, 이거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중요해요. 이런 거 중요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뭐 딴 데는 다른 걸 얘기 들었지만 그럼 여러분은 이 A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미 어쨌든 매매 계약이란 건 발생이 됐어야 돼 성립이 됐어야 안 됐어요? 성립됐어. 원인 결과 매매 계약 원인 항상 이걸 하니까요 법률행위 원인이니까 뭐가 발생됐을까요? 결과 뭐 권리가 발생됐다니까 이게 법률 항상 이 구조를 가져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이게 계속 그냥 그러니까 재밌게만 하고서 그냥 가서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답을 못 맞춰요. 항상 원인이 있으면 그게 정상이면 뭐가 결과 생긴다니까요. 그럼 매매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원인 발생됐죠. 그럼 결과가 있어야죠. 그럼 결과는 요 판 사람은 여러분한테 뭐 달라는 5억 달라는 권리가 생긴 거고 여러분은 무슨 토지? A토지 달라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A토지는 쓸 데가 없어서 법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5억 달라는 권리와 A토지 달라는 권리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권리 변동이다. 그러면 매매 계약에서 생겼던 5억 달라는 권리, A토지 달라는 권리를 뭐 함으로써? 취소함으로써 없었으니 이것도 그럼 원인이다, 결과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지. 항상 그런 구조라니까요. 예. 그러면 취소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계약이 취소될까요? 여러분들이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취소할까요?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취소가 되는 거지. 나 잘못 샀네. 저거 취소해, 어쩌면 좋아. 이런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니죠. 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지금 내가 보니까 중요 부분에 아주 착오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표시해야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취소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의사표시가 있는 건 법률행위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분이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이 계약이 여러분 의도대로 취소가 돼서 5억이라는 권리가 없어지면, 즉 여러분이 5억 줄 필요가 없으려면은 상대방도 이 계약에 대해서 취소의 의사표시 또 하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응? 이게 이제 착오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사기를 당한 걸로 많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쓸데없는 땅을 여러분이 샀다고 칩시다. 사기 당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 법에서는 110조에서 이걸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정해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기 당해서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땅, 그 기획부동산이 걸려가지고 쓸데없는 땅을 샀어. 그럼 똑같이 여러분 매매계약에서 5억 줘야 될 의무, 5억 달라는 권리가 생겼죠? 자, 그런데 그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취소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취소하겠다는 뭘 해야? 의사표시 해야 이게 취소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취소 의사표시 하나만 있어도 되냐, 아니면 상대방도 거기에 합의가 되는 취소 의사표시가 또 있어야 되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기친 놈들이 여러분이 취소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그 사기친 놈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뭐 착각을 했던 사기를 당했던 법적으로 취소한 사람이 의사표시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 몇 개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결과가 발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법률행위 중에서 무슨 행위를 한다고요? 단독행위를 한다고. 단독행위 의미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자기 거 하나, 상대방 거 하나. 그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럼 이건 꼭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할 수 있을까요?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니까. 이제 테두리는 잡아줘요. 요 안에서 하라고. 하지만 단독행위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어느 한쪽 사람의 의사표시 몇 개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서도 결과가 발생되는 그런 법률가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 일방적으로 뭔가 권리변호를 일으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마음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이 취소를 하려면 기분 나쁘다고 나 취소하겠다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취소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유. 그럼 이 취소 사유는 다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취소는. 그래서 단독행위는 거의 대부분 법률 규정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취소도 취소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지. 쉽게 해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다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이 하는 거지 사기 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자,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쭉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됐죠? 네. 그래서 단독행의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고, 둘로 나눠지는데 이건 지금 보실 건 아니에요. 특징 하나만 봅니다.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걸로써 법률 효과라는 결과, 항상 법률 효과 그럼 결과, 결과는 권리 변동.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이게 발생하니까 자, 뭐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요? 법에 할 수 있게끔 돼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걸 이런 걸 배우시게 돼요. 자, 그래서 단독행위 좀 보시고 조금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두 가지를 또 구별하셔야 돼요. 가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근데 지금부터 막 그런 데 들어가면 어지러우니까. 자, 그러면 법률행위를 나누는데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나눈다는 거 이해가 되셨고요. 그 중에 단독행위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용어를 좀 정확하게 좀 써주는 게 좋아요. 물론 잘못 썼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노란 게 더 잘 배우시죠 할 것 같아요. 자, 아까 구조가 그 그림이에요. 원인과 결과라고 그랬죠. 원인과 결과인데 우리는 그 중에 원인 뭘 배우고 계시다고요? 법률행위. 그럼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되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다른 말로 권리 변동. 권리 변동.
잘 안 나오죠, 입에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쓰던 것들 하니까. 그럼 이게 가장 상위 개념이란 말이에요. 상위 용어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욕을 배우시는데 욕을 나눈단 말이죠. 욕을 나누는데 지금 나누는 건 아까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나눠졌고 지금은 욕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자, 권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 뭐하고 뭘로 나눈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배우셨나요? 그렇죠. 물건과 채권. 그럼 여기다가 자 먼저 이걸 집어넣으면 무슨 변동? 채권 변동. 그러면 법률행위도 법률행위 중에서도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럼요. 채권행위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리는 채권만 있나요? 물건도 있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지. 무슨 변동? 물권 변동. 그럼 법률행위 중에서도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있겠죠. 그럼 무슨 행위로 하면 될까요? 아, 물권 행위로 하면 되지.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 제목이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 이렇게 용어를 썼는데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는 어차피 법률 행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 권리에 따라서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무슨 행위? 채권 행위.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물권 행위.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지. 물론 이제 처분 행위에는 물권 행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림으로는 그래서 아까 큰 그림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뽑아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거 법률행위죠? 네.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를 따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가 채권이면 이건 무슨 행위고? 채권행위고. 이 매매 계약부터 발생되는 게 뭐라면? 물권 변동이라면? 이건 물권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줄 아셔야 된다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 속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죠. 자, 그냥 상식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자, 1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판 사람은 산 사람한테 5억 달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대신 산 사람은 야 그래 그럼 대금 내가 5억 줄 테니까 네 건물의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해 달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요 권리하고 요 권리가 생겼다고요. 그럼 이 권리가 물권이면 이것들은 이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고? 물권행위. 이게 채권이면 채권행위.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물권 채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내가 물권이라고 외웠던가 채권을 보면 막 이런다니까. 아니,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리 그러면 권리의 대상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물권이면 그게 뭐고요? 물권이고 대상이 특정한 사람이면 채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권리의 대상이 사람인지 물건인지만 구별하시면 그럼 되잖아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래서 막 뒤집어져요. 제가 막 기절도 하고 돈을 물건 가지고 달라고 하나요? 물건에다 달라고? 땅 샀으면 땅 보고 야, 땅, 야 5억 좀 내놔라 이러나요? 아 그래요? 땅에다가 야, 돈 좀 5억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 그냥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분석을 못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지. 아니 5억이란 대금을 달라는 것은 산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에 대해서 뭘 대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네? 그러면 사람인데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이 판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아무나 가서 야 빨리 5억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지. 이 매수인 산 사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이 잡혀야 이게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소유권은 뭐예요? 물권이죠. 근데 여기는 소유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권리예요. 넘겨달라는 거죠. 그럼 소유권 넘겨달라는 것도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 사람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거지. 아, 아파트 샀다고 아파트 담벼락에 가가지고 야, 아파트야 나한테 와라 이러나. 그러니까 당연한,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사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공부해봐야, 백날 해봐야 맨날 외운 것만 가서 몇 개 맞추고 1년 공부해봐서, 그러니까 맨 공부하세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니 저렇게 나왔니 이러는 거지. 틀만 잡으면요, 그 틀만 잡고 용어만 잡아도 50점은 그냥 나오는 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 그 시험 문제라니까. 거기서 이제 사례 문제 좀 푸시고 좀 판례 좀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럼 70점 80점에 금방 나와 이게.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그냥 무슨 뭐 막 이론적인 뭐 이런 뭐 법률 사실하고 막 무슨 이런 거 하는 거 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들 그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확한 개념을 잡으면서 뽑아내셔야 되지. 바로 이 매매계약 같은 것으로 인해서 대금 달라는 권리,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라는 채권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 채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서 11월 1일 날 매매계약 했다고 소유권이 넘어갔나요? 나중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건가요? 주겠다고 약속만 한 거지. 이 사람 매매계약 하자마자 5억을 금방 줬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나중에 5억, 네가 소유권 넘겨주면 5억 주겠다고 약속만 한 거죠. 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 지키는 걸 우리가 앞쪽에서 뭐라고 배우셨나요? 의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의무 뭐라 하냐면 부담행위라고도 해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많이 써요. 약속만 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약속. 항상 채권은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약속은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물건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 약속으로부터 나온 권리는 뭐가 된다? 채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계속 보세요. 그러면 11월 1일 날 갑과 을이 매매계약 한 것은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률행위 파트로 보면 무슨 행위 한 거예요? 채권행위 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 의무부담행위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1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뭐 중도금도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12월 10일 날 여기서 잔금 주고 여기서 소유권 이전하기로 또 약속을 하죠. 그러면 12월 10일 날 됐으면 요 사람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권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요? 줘야죠. 그러면 가만히 가라 가라 그러면 소유권이 간다.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를 해줘야 된다. 행위해줘요. 등기서류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등기해줘야죠. 그럼 이때 자 실질적으로 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뭘 또 한다고요? 행위를 한다고요. 그럼 이때 요 사람은 또 대금을 주는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그럼 법률 행위도 아니다. 행위라고요. 그러면 이 행위로부터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채권 변동이 일어나면 채권 행위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면 물권 행위로부터 그냥 들어가시면 돼. 대입하시면 돼. 자,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이전은 변동 중에 하나죠. 그대로 하면 물권, 변동, 행위. 그러면 이런 행위를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권 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 교재처럼 이걸 무슨 행위를 하냐면 처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구별. 어? 우리는 이미 팔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버렸어. 생각이.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법은 잘게 잘라가지고 판 건 판 거고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별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의미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이게 커피를 가지고도 얘기할 게 많은데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 사실 때 그냥 사셨나요? 아니죠. 그 안에는 전부 다 여러분의 뭐가 있어? 의사표시가 있고 가게에 뭐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그걸 쪼개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셔가지고 거기 커피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메뉴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게에서 이 커피를 이 가격에
팔겠다라는 뭐 한 거예요? 의사표시를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주문하는 게 내가 그 커피를 그 얼마에 내가 사겠다고 뭐 한 거예요?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예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거기서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어지지. 그러면 여러분이 카드를 꺼내죠. 예. 그럼 여기에서 대금을 뭐예요? 지급하고. 그럼 그쪽에서는 커피를 주고. 그게 뭐예요? 수익권 넘겨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커피가 드디어 여러분 것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지. 그걸 현장에서는 그냥 거의 하나의 행위로 들어가지만 법은 그걸 쪼개서 본단 말이에요. 쪼개서. 다만 이제 부동산이니까 이제 시간적 간격이 이제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구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이 가끔 문제가 나오냐면, 매매 계약은 처분행인가요? 그냥 약속만 한 건가요? 약속만 하는 거니까, 이때는, 요거 할 때는 처분 권한이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래서 매매는 남의 부동산 매매도 할 수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매매 계약했다고 해서 소유권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네가 돈 주면 소유권 넘겨주겠다라고 뭐만 한 거니까 약속만 한 거니까 자기 부동산이 아닌 남의 부동산도 팔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네. 그러면 매매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12월 10일 날 그 부동산의 소유권 넘기는 행위는 자 이것은 물권 행위면서 이게 무슨 행위라고요? 처분 행위죠. 그럼 이거 할 때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이때 남의 부동산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팔 때는 남의 거라 하더라도 이 사이에 지가 어떤 형태로든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때는 자기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잡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 행위, 다른 말로 의무 부담 행위라고 그러고 물권행위, 처분행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또 이제 본인 생각으로 푸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자 봅시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 저당권 설정행위는 채권행위일까요? 물권행위일까요? 주로 이제 문제는 요걸로 문제를 내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니까 의무부담행위냐 처분행위냐 이렇게 이제 짐을 만들어 낸다고요 주로. 그러면 저당권 설정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일까요? 처분행위일까요? 처분행위죠. 예.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행위도 처분권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처분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있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또 똑같은 얘기로 아까도 계속했지만 자 역시 이것도 무슨 행위? 처분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처분 행위니까 이거 행위하는 사람은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왜 그런 얘기냐면 우리가 처분이라는 단어를 밖에서는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팔아넘기는 것만 뭐라고 오해하라고 하죠? 처분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건 지금 팔아서 넘긴 거예요. 계속 자기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다라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노려가지고 지문을 만들어내요. 아니 돈 빌리고 자기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자기가 그대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라니까요. 처분행위라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처분은 팔아서 넘기는 것만 처분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게 처분행위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왜 왜 처분이야?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처분행위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행위로 생각하시고 물권행위를 처분행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팔아 넘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저기 함정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출제사들은 그걸 잘 알아요.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푼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가지고서 장난을 친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처분행위 그러면은 팔아넘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행위? 모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전세권 설정 행위, 지상권 설정 행위 다 처분 행위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읽어봅시다. 자, 채권 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범죄 행위로서 이행위라는 문제가 남기는 중에서 처분 행위와 구별된다 해서 이 처분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의무 부담 행위다.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돼요. 처분권 없어도 유효다. 따라서 여기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타인 부동산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매매, 증여 이런 게 다 채권 행위니까. 자, 처분 행위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실 것은 뭐만 보신다? 물권 행위만 보시라고요. 물권 행위만. 직접 물권 변동을 처리하는 것을 이걸 물권 행위라 하고 이제 이걸 처분 행위다. 그래서 항상 물권 변동 행위예요. 소유권이란 물권 변동하는 행위, 저당권이란 물권 설정 변동하는 행위,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처분 행위로서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그러니까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뭐 밑에 주의해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는 자, 무권리자니까 처분권이 없는 사람 채권 행위는 뭐지만 유효하지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위에서 다 정리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크게 둘로 나눴어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약이라 한다. 그럼 주중에 단독행위를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게 법률행위인데 그 권리변동 중에서 채권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다 뭐라고? 채권행위. 다른 말로는 의무부담. 약속만 하는 거예요. 매매 같은 것들. 그건 처분권이 없어도 된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물권 행위라고 그걸 다른 말로 처분 행위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물권 변동 행위는 처분 행위지. 꼭 이전하는 것만 처분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가 뭐 다른 것은 법률행위 요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